V라인 크림 후기. V라인 만들어준다는 마스크팩. V라인 시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, 민가진입니다. 제가 3주 동안 V라인을 만들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요. 어때요? 좀 V라인 된 것 같나요? 그 전에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봅시다. 제가 전에는 말할 때 굉장히 턱에 살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는데요. 지금은 전보다 확실히 턱 라인이 가늘해진 느낌이에요. 이렇게 목에 주름이 지던 것도 훨씬 좀 덜해졌어요. 제가 3주 동안 노력했던 저의 팁 보여드리겠습니다. 2월 1일입니다. 저의 그 턱 라인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그 사전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지금 제 턱 라인 보여드릴게요. 저는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이 턱 라인이 조금 뾰족한 편인데 이쪽에 볼살이 되게 많아요. 좀 터져있는 느낌? V라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. 나의 볼살이 없어지기를. 이렇게 매일 백선 V라인 크림을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한 뒤에 턱과 이 목 주름 있는 데를 발라주었어요. 그리고 저는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만원 주고 구입한 이런 마사지기를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었습니다. 이 백선 V라인 크림은 미국뿐만 아니라 32개국에서 연속 매진이 된 그런 유명한 제품인데요. 특히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제시카 알바와 엠마 스톤 등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라고 해요. 의학적으로 입증된 특허 성분 글라우신이라는 성분이 턱 쪽에 있는 셀룰라이트 좀 억제해주고 또 이제 특허 성분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었어요. 나노줌이라고 아주 미세한 성분들이 이런 피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. 이런 V라인은 좀 시술 아니면 턱을 깎는 이런 거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크림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려고요. 저처럼 이런 턱 쪽에 이중턱이나 좀 살이 처져서 처진 볼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방분해 리프팅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꾸준하게 사용을 해서 더 V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. 아무래도 이런 크림으로도 효과를 보고 또 식이요법도 해야겠죠? 저 진짜 살 뺄 건데 어제도 치킨을 먹었네요. 이렇게 민가든이 2주가 넘게 거의 3주 동안 써보면서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. 여러분도 V라인이 되고 싶다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다음 주에는 미백 영상을 가지고 올 거예요. 여러분 다음에도 또 만나요. 안녕.